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부산역에 내리면은 바로 저 앞을 쳐다봅니다. 저 앞이 초량동인데 제가 부산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집이 바로 여기라서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놀면서 가서 낚시질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6월 8일 2021년 6월 8일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31일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내년에 북한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달라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아무리 지 혼자 중불나게 혼자 살고 있어도 내일 북한도 2021년이 됩니다. 예, 북한도 2021년입니다. 예, 북한이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작년 4월 1일 날 북한의 장교들한테 북한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네들한테 줄 쌀이 없다. 한 달에 열흘치만 줄 테니까 열흘치만 먹고 살라. 그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하루가 한 달에 30일인데 열흘밖에 쌀을 줄 수 없는 장교들한테도 그러면 병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병사들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잘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에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니까 이거는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제 가을에 추수가 되면은 그때는 제대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북한은 완전히 여름에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흉작이 들어가지고 이제 6개월 후부터 쌀을 더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죽어가는 북한입니다. 다 죽어가는 북한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제 통일을 이룩하고 우리가 북한을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제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이라는 이 시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950년의 이야기죠. 1950년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죽지 않고 이제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몇 등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등이었습니다. 2020년 현재 GDP가 세계 10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9등 정도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작기 때문에 인구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땅도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합국력 세계 12등짜리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한다면은 그러면은 남한 더하기 북한의 인구가 독일 인구하고 같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군사력하고 북한 군사력을 합치면은 우리나라 군사력은 프랑스하고 같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합치면은 여러분 경제력은 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북한이 2밖에 안 됩니다. 2.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50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하고 한국하고 합쳐보니까 102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등 그대로예요. 등수가 9등으로 8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말이죠. 우리가 통일될 경우에 북한은 경제성장을 어떻게 하고 대한민국은 또 어떤 경제성장을 하는가를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북한은 맨땅입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그 순간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면은 대한민국도 지난
박정희 대통령 때 한 30년 경제 발전했던 1년에 거의 9% 1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일하고 9년째 되는 해에 대한민국의 GDP가 영국하고 같아집니다. 영국이 세계 5등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독일, 군사력이 프랑스, 경제력이 영국. 그러면 그것이 세계 5등짜리 나라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정말 미래를 예측 잘하는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2030년이 되면은 한국이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됐을 때 2030년 무렵에 만주가 한국거가 될 거다. 적어도 만주는 한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거다. 자기가 그때가 되면 나이가 90살이 넘지만은 그때까지 살아서 내가 예측한 것을 보고 싶다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미래가 이렇게 그 좋은 미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꿈만 꿔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 성취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세력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당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인식을 했지만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더욱 허탈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이제 곧 대한민국을 통일하고 세계 유수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들은 아예 대놓고 사회주의하겠다고 그러고 북한한테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6월 6일 대통령이 지금 다섯 번째 현충일 축사를 했는데 현충일 기념사를 했는데 그 한국전쟁이 북한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한국전쟁이 북한이 일으킨 걸 그 말을 못하는 겁니까? 결국 이번에도 안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기대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미국을 방문해서 정말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미동맹이야말로 전쟁터에서 싹이 튼, 여러분, 국가들이 동맹을 하고 친하게 지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피를 같이 흘린 나라. 그래서 혈맹이라는 것을 동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치는데 한국과 미국은 전쟁터에서 자라난 혈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지난 70년 동안 평화를 지켰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미동맹은 이와 같은 철통 같은 동맹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열흘밖에 안 됐을 때 현충일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대표해주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런 정당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결심을 하셨고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이 그냥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서 우리 목사님께서 선지자적으로 이런 그 당을 생각하셨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곧 좋은 나라, 희망찬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끌어가는 그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이 내몰에 죽는구나 했을 때 마지막으로 버텼던 이 정말 낙동강 밑에 교두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정말 인천 상륙작전하고 북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은 부산 시민으로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거의 정말 막바지로
교두보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다시 반격을 하는 그런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말씀 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충근 박사를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